도마뱀, 개, 여치, 진드기 같은 동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포식자에게 꼬리를 잡히거나 하면 자기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떨어져 나간 꼬리나 다리는 계속 꿈틀거리면서 포식자의 어그로를 끌고 본체는 빠르게 튀는 거죠. 특히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내고 어딘가 숨어 지내살면서 다시 꼬리를 재생시키죠. 이걸 전문용어로 좌절이라고 합니다. 좌절이 아니고 좌절. 그런데 이번엔 좀 더 특이하게 어그로를 끄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전갈입니다. 아 물론 모든 전갈이 그런 것은 아니고 남아메리카의 아난테리스 속의 전갈입니다. 이 아난테리스 속 전갈은 수많은 다리 중 하나나 아니면 꼬리 끝부분 같은 덜 중요한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독침과 연결된 배설기관, 즉 똥꼬까지도 내놓고 도망갑니다. 이걸 신기하게 본 연구진들은 대체 왜 이런 전략을 펼치는지, 똥꼬를 내놓고 나면 앞으로 똥은 어떻게 싸는지 연구했습니다. 일단 전갈의 꼬리는 단순히 꼬리가 아니라 소화기관, 배설기관이 꼬리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리 끝에는 독침이 있고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전갈의 꼬리 끝부분을 잡던 아니면 안쪽을 잡던 전갈은 무지성으로 잡히는 부위를 그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잘려진 꼬리는 몇 초 동안 꿈틀거리고 또 만지면 독침을 찌르는 행동도 했습니다. 포식자의 어그로를 끄는 거죠. 이어서 연구진들은 전갈을 잘 보살펴서 꼬리가 다시 재생되는지 확인했는데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그대로 아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똥꼬가 막혀버린 겁니다. 똥꼬가 막혀버린 전갈은 먹이를 먹을 때마다 뱃속에 똥이 차기 시작했고 점점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막혔던 구멍이 압력으로 뚫리면서 배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 8달 만에 죽었죠. 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는 전략을 세웠을까요? 연구 결과 다 자란 수컷 전갈이 주로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똥꼬까지 내주면서 살아남아서 돌아다니면서 번식을 하려는 것이죠. 반면에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린 수컷도 앞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생명체들의 생존 전략에는 기상천외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생존을 위해서 똥꼬까지 내주는 것이 남는 장사인 것 같나요? 아니면 차라리 포식자와 맞서서 싸우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